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8명이죠. 10명의 미국 성인들 중에 거의 8명이 믿습니다. 대절 전체를 있다고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이 있다고 믿어요. 뭐뭐 많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뭐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상한 스튜, 독버섯 또는 비슷한 어떤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나 no food can be labeled. 라벨이 이렇게 라벨을 붙일 수 라벨이 붙을 수 있는 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뭐로 뭐뭐라고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한 스튜나 독버섯 그리고 혹은 비슷한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나 라벨 좋은 거 혹은 나쁜 것으로서 이제 라벨이 붙을 수 있는 음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스튜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버섯만 언급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하지만 스포일드 상한 스튜는 나쁜 거잖아요. 독 버섯은 독이 붙었으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스 조합. 음식의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인가? add up to는 결국 뭐뭐가 되다예요. 건강한 식단 혹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이 결국 되는 음식의 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consider 생각해 볼까요? 사례를 성인의 사례. 근데 이 성인이 뭐예요? 먹어요. 오직 음식만을 먹어요. 어떤 음식인가? 여겨지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만을 먹는 성인을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음식이라고 여겨지는 음식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생 브로콜리, 사과, 오렌지 주스, 삶은 두부, 그리고 당근. 그렇죠? 비록 이 모든 음식들은 즉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 구체적으로 생 브로콜리에서 당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음식들이입니다. 영양이 짙어. 그러니까 영양이 짙은 거니까 영양이 풍부하지만 그것들은 이 음식들은 do not add up to 결국 되지 못해요. 건강한 식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이 모든 음식들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wide variety of가 다양한이고요. enough가 붙어서 충분히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양분이 어떤 영양분이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주 충분히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또는 take the case 사례를 들어볼까요? 10대의 사례 어떤 10대인가? 때때로 먹어요.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10대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 프라이드 치킨을 먹지 않으면 stay away from 멀리하는 프라이드 푸드니까 튀긴 음식을 멀리하는 이제 10대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가끔씩 프라이드 치킨이니까 가끔씩 먹는 이 프라이드 치킨은 isn't going to knock A off B, off track 이러니까 그나 그녀의 식단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튀긴 음식을 먹지 않지만 가끔씩 튀긴 음식, 즉 프라이드 치킨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식단에서 벗어난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사례.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먹는 사람. 프라이드 푸드 튀긴 음식을 에브리데이 매일 먹어요. with few는 거의 없는 야채 혹은 과일이니까 채소와 과일을 거의 곁들이지 않고 매일 튀긴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로드업 오는 마음껏 먹는 거예요. 슈퍼사이즈 매우 크기가 큰 소프트 드링크는 음료수 캔디 그 다음에 칩스 스낵 같은 거 간식으로 이렇게 매일 먹는 이 사람은 다시 한번요. 매일 채소와 과일은 거의 곁들이지 않고 매일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 그리고 양껏 먹는 사람, 엄청 큰 음료수와 캔디, 그 다음에 과자를 간식으로 이렇게 마음껏 먹는 이 사람은 가지고 있죠? 나쁜 식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론, 이게 이제 요약문입니다. 뭐뭐와 달리, 흔한 믿음과는 달리,
정의하는 것은 defining A as B. 그래서 음식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is not 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음식을 좋다 나쁜 거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 사실 건강한 식단은 결정됩니다. 이거죠. 결정됩니다. 주로 뭐뭐에 의해 무엇으로 그 식단이 is composed of 구성되어 있는지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